속이 편안하니까 막 속을 쌓아요. 은혜 끼치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는데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옛날에는요 길도 험했고 차도 털털거리고 참 힘든 교통기관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차가 덜덜덜덜하면서 제를 올라가는데 저 제 꼭대기 올라가니까요 이상해요 분위기가. 보니까 당신이 타려고 했던 차가요 그만 제대로 못 가가지고 그냥 이 재에 불러가지고 저 안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깜짝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살려주시려고 그 여정을 보내주셔서 저를 지체하게 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아서 합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일초에 오차도 없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아멘.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모르겠거든. 하나님 저만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오죽 사랑하셨습니까?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여러분들 구원해 내셔요. 잊지 마세요. 진짜로 잊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대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요. 순교자들이 맨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하나님이 감당할 것만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럭저럭 아무렇게나 들린대로 적당히 잘 자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다 잘 될 건데 뭐 내가 뭐 돈을 할 거 뭐 해서 너 하나님의 주권 선비를 믿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마디 더 하고 제가 세 번째 대전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네. 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많은 비건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요셉을 그렇게 그 자리에 두시고서 뭐 한 줄 아십니까? 뭐 한 줄 아세요? 고급 관리들, 특별히 꿈 해석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 사람도 하는 거 뭐예요? 그 사람들 직업이 뭐예요? 쿡? 요리사예요? 고위 관리입니다. 1인 독재하에서 그들이 차지한 위치, 이 임금님이 잡수는 걸 직접 다루는 거 아니에요? 신복 중에 신복을 갖다 놓고 고위 관리들, 오늘날까지 최소한 장관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거니 관건이 대하면서 그분들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결과는 고위 관리들이 와가지고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한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이 영리하고 지혜로 하나님 쓰시는 요셉이 뭘 파악했어요? 애굽의 내정을 다 파악했어요.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 과정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창세기를 두 번 강의했죠. 그래서 내용을 더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요셉이요. 이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주고서는요. 신신당부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득의하시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풀려나서 다시 복직되거든. 나를 생각해주세요. 강의하면서 쭉 보니까는요, 요셉이 그때부터 목을 빼고 무슨 좋은 소식이 오나 기다렸더라고요. 사람이니까. 학수고대에 남겨주거든요. 네. 묻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28살쯤 됐을 때에 바로의 특사로 풀려나게 역할을 했으면 뭐, 요셉이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막 시끄러워봤자 뱅뱅뱅 돌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 한 해 더 있다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9세